공법을 가장 공법답게 수업을 하는 명작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40개의 주제 테마 정보 비규정리 특강 이걸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40개를 뽑아요. 40개를 뽑아서 그 중에 한 70%는 적중할 수 있도록 분석을 했어요. 40개의 테마를 뽑아서 요것만 완벽하게 하면 70점, 65점, 70점은 무조건 확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피지기라는 것을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분석이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서술식 문제가 15문제,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케이스 문제가 2, 3개, 그러면 단답식 문제가 딸랑 10개가 나왔는데 40문제 중에 30문제가 길게 서술식 케이스형 박스형 문제예요. 그럼 어디에 맞춰서 공부를 할까? 제발 좀 단순 암기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암기라는 것은 20대나 필요한 거예요. 20대. 상중이 벌써 30문제. 하가 10문제. 그래서 여기 맞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게. 명 짧은 사람은 문제 읽다가 죽어요. 그래서 문제가 길게 나와요. 서술식은 문제가 나오고 길게. 자, 박스형 문제. 박스에 집어넣어놓고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 알아도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단답식 문제 나지만 얘들이 그렇다고 답이 팍팍 즉흥적으로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예요. 사례를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뭘 묻는지 읽는 데만 1분이 걸려. 근데 이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주제별로 하고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공법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40개로 딱 줄여서 이렇게 계산 문제. 아우, 시간 많이 걸려요. 여기에 맞춰서 교과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테마 1 무조건 나오죠, 시험에서. 그 긴 내용들을 두 페이지로 축약을 해서 이론 정리를 하고 최근에 나온 이거 보이시죠? 29에 30일에 이렇게 여기 빨간 게 답이에요. 답.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야 돼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이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광역도시계 읽어보고 자 그다음 또 그다음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자 얘도 한 페이지로 딱 축약을 했고 여기에 맞춘 최신 기출문제.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아유 얘는요. 85년도 이래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회 시험부터. 그러니까 얘도 딱 두 페이지로 압축을 해서 제한 이거 무작게 나오자니까 압축을 해놓고 정리를 하고 출제된 문제를 네 문제 정도만 풀면 모든 게 클리어해져요. 이런 식으로 40개, 40개 테마를 전부해서 뽑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눈 감고 뽑은 게 아니고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40개를 뽑은 거예요. 40개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과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딱 풀고요. 최신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문제도 올 4월 달에 본 거예요. 4월 달에 국토교통부 시행. 그래서 소개를 함으로써 출제 경향도 우리가 공부하는 각도가 맞는지도 느껴볼 수 있도록 소개를 다 해서 풉니다. 이렇게 40개 테마 정보 비교 정리 특강 안내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공법 전체 2000개 넘는 조문 중에 10000개를 뽑아가지고 얘도 내 걸로 소화를 못 시켰는데 어떻게 시험장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얘부터 소화를 시켜라 해서 10000개만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누가 이게 특강이 필요할까요? 공법을 무조건 60점 넘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공시세법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어려워. 2차 중에. 그렇다고 중개사법 남들 다 만만하다 그러는데 나는 모의고사 보면 60점, 65점 이렇게 80점 안 나와. 그럼 공법으로 가야 돼요. 공법 60점, 65점 넘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공부량은 많은데 제가 학생들 교과서 보면요. 줄이 그냥 빽빽하게 쳐졌어요. 거의 문화유산 수준으로 줄 쳐져 있어요. 빨간 펜, 노란 펜, 까만 펜. 그런데 핵심 정리가 안 돼. 말이 안 나와. 그런 분들이 빨리 핵심으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합격하겠다는 드디어 나는 합격할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챙기실 분은 이 특강이 필요해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의지 신에 의지하듯이 의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나 저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하루만 투자하세요. 하루 단 하루
그래서 집에서 배 깔고 자느니 하루 언제 하냐? 여기 중요하죠. 종로 방문각에서 5월 19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좀 더 한 30분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단 하루, 단 하루. 그럼 뭘 준비할까? 필기고 다 필요 없어요. 교과서 그날 나오니까. 그날 40개를 제가 해보니까 한 5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수업을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느들느들 할 정도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나 합격해야 되겠다는 열정, 나 합격할 수밖에 없어라는 자신감 꼭 이걸 준비해서 그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하루만 투자해서 40개만 외워놓으면 65점, 70점 보장합니다. 꼭 특강 활용하셔서 공법에 대한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꼭 그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